Freebird. 자, 깁슨 USA 2015년도 제품이 또 하나가 들어왔네요. 그러네요. 예. 더블 컷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더블 컷이 원래 그 레스폴 더블 컷이 있잖아요. 네,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위에 메이플 탑, 아치 탑이 올라가는 제품이고, 네. 뭐 이제 저긴 다르죠. 뒤에 이제 브릿지는 다르고, 아, 브릿지. 예, 이제 그런 게 다르죠. 네. 뭐 헤드야 똑같고요. 네. 자, 하여튼 깁슨 USA 2015년도 레스폴. 네. 스페셜 더블 컷입니다. 네. 그래서 P90 소파 알리코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픽업인데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디자인은 참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정말. 근데 레스폴 쓰시는 분들은 더블 컷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70%가 넘어요. 아, 더블 컷 자체가 그렇게 사실 네. 인기 있는 PRS 모델은 아니죠. PRS에서 그리고 더블 컷을 쓰시는 분들은 PRS의 싱글 컷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 거죠? 네. 평탑이 있나요, PRS가? 있죠. 아, 평탑 기타. 네, SE 같은 경우는 평탑입니다. 아, 네. 네. 근데 PRS는 이제 마크 트레몬티나 네. 그런 모델들이 저희 싱글 컷이거든요. 그리고 깁슨에서 한번 제재가 들어갔었고요. 아, 니들 똑같은 죽여버려. 이달로 할래? 네. 그리고 안 좋았던 게 맥카티가 PRS로 가서 만들었잖아요. 아, 깁슨이 디자인. 네. 그러니까 그쵸. 기분 좋겠습니까? 네. 네. 하면 그거지. 내가 프리워드 그만두고 스크미직 가서 비욘드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 기분 나쁘잖아. 아, 이제 코로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안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스쿨뮤직에서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게이득이네. 게이득. 아이씨, 시간. 아, 안 해. 씨. 하여튼 반대로 제가 이제 비욘드에서 갑자기 정세장님 빠이빠이 이러더니 스피어에서 제 시그니처 나오고 이러면 이제 전혀 상관이 상관 없어요. 전혀 상관. 오히려 계십시오. 정말 게이득입니다. 네. 비욘드야말로 게이득입니다. 정말 게이득이죠. 자, 하여튼 예. 자, 마호간이에요. 예. 저희 보시면 그냥 올마호간입니다. 네, 올마호간. 예, 쌍마호간이에요. 쌍마호간이. 네. 쌍마. 쌍마호간이. 네. 예, 그리고 뒤로 꺾어 보세요. 뭐 탑 없어요. 마호간입니다. 네. 그냥 마호간이 통짜예요. 네. 근데 네. SG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SG 한 요만하거든요. 3분의 1 정도가 SG가 더 SG보다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도 또 영향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SG는 뭔가 좀 굉장히 날렵하고 네. 그런 소리가 나는데 얘는 네. 그래도 두터운 소리가 네. 납니다. 그리고 넥도 마호가니 넥인데 아우 2015년도 우라질 너무 두껍네. 아, 장난 아니네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아우 여기 뭐 어, 넓어. 아우. 에이, 다른 뭐 저기 뭐였죠? 뭐 트레디션이나 이런 모델에 비하면 두꺼워 또 걔는 또. 아우. 그거에 비해서는 세월이 빈. 자, 로즈 우드고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브라스 너트입니다. 네. 브라스 너트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이라고 써 있음에도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거죠.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트로니카 튠. 네. 네. 트로니카 지포스. 지포스. 라고 딱 써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거 다 달려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일부러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예, 뭐 필요하시다고. 특히 제 예상대로 요즘에 이제 핑거 스타일 어쿠스틱 예, 연주 많이 하시는 분들. 어쿠스틱에 많이 다시네요. 예. 예. 제 예상대로 역시 많이들 찾고 많이들 예. 달아서. 야, 이 어쿠스틱을 감을 내면 걔 장력 좀 있어야 돼. 네. 혼자 막 혼자 홀뻑기 돌고 여기서 김나고 막 그런 거 연기나고. 대부분이 근데 이 트로니카 튠의 또 어떻게 보면 허화실인데 스트링에 따라서 굉장히 또 좌우를 많이 합니다. 또 특정 스트링을 사용하면 또 줄이 특정 줄이 2번 줄이나 잘 끊어지는 또 상황도 연출이 되고 처음에는 이제 이 적응하려면 줄 갈기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사용 설명서 보면서 갈아야 되는데 근데 뭐든지 다 익숙해지시면 편해지면. 얘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빨로 잡아당기면 누가 있을까요? 얘가 감으면 아 가끔 그런 적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가 갑자기 컴퓨터도 아닌데 에러가 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어... 멈추면 야이씨 막 헛바퀴 예, 돌거나.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한 대씩 맞아야 예, 됩니다. 얘를 억지로 이렇게 돌려주면 제정신을 차려서 막 돌아가고. 어... 이러면서, 그쵸. 예. 꼭지 돌아가는 예, 거죠. 넌 잘 되니?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어... 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이. 예. 이거 모르는 사람들 보여주면요 완전 신기합니다. 예. 진짜 신기한데 그게 끝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네. 네. 두 번 보니까 질린다고요. 네. 두 번 보니까 질립니다. 네. 재밌는 건 거기까지 두 네. 번까지. 네. 자, 그리고 픽업은요. 네. 이게 P90SR이라 그래서 네. 슬러그 픽업. 네. 그러니까 P90 소파 알리코 슬러그 픽업입니다. 슬러그. 슬러그가 그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좀 커다란 뭐 이렇게 좀 힘이 세고 막 네. 이렇게 슬러거라 그러잖아요. 왜 슬러거 그, 맞아. 예. 야구 선수들. 예. 예. 그러니까 거포들. 이렇게, 예. 예, 거포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전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네. 그리고 원 볼륨 원 톤이죠. 네. 이게 여기 달려 있네요. 네.
이거 어. 조금 간지에 좀 영향을 주는 건데. 네. 아, 이게 여기. 일단 여기 달려 있으면요.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뚫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있으면 아. 여기서만 하면 됩니다. 배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서 여기 컨트롤 박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또 픽업을 오고 이렇게 와야 돼. 안에 엑스레이를 찍자 보면. 근데 이건 여기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하면 돼. 그렇습니다. 다른 더블 컷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왜 이거 불편한가요? 아니, 이거 편할 텐데. 예, 익숙해지면 편한데. 이게 프론트토 치는 분들 가끔 예. 보면요. 이거 돌아간다고. 이거 오르락내락 그렇죠. 하시는 예.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 제품들에 많이 있어요. 딱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 올라가요. 예. 특히 앉아서 칠 때 보면은 예. 올라가더라. 아, 근데 스트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잽잽이 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걸려 가지고 막 픽업 셀렉터 바뀌고. 예.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는데 예. 픽업 이거 저기 픽업은 원 픽업이래야 돼요. 리어 픽업. 키 스위치 하나 딱 받고. 아, 예. 하나만 이상 톤 너브 필요 없습니다. 예. 아, 솔로? 아, 리어로 하면 되잖아, 그냥 다. 뭐 좀 이렇게 탭핑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아니면 스윕을 좀 프론트에다 놓고 아예 벨 때까지 리어로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세야 진짜 큰 공연장에서 사람 한 2만 명 모인 데서 앰프 틀어놓고 하잖아요. 리어인지 프론트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알겠던데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분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네. 험버커 리어 픽업들은 잘 몰라요. 네. 하여튼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하여튼 뭐 리어 있는 거 저기 쓰면 좀 치긴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브릿지가요. 세드라고 브릿지가 일체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뒤로 감겨서 나오는 어라운드 랩이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브릿지인데 그 이쪽에 감기 때문에 사실 장력은 좀 떨어집니다. 아, 장력은 그렇죠. 떨어져요. 네. 이게 장력. 왜냐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각도 꺾어서 그렇죠. 들어가는 게 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브릿지. 예. 네, 이게 뭐 자, 하여튼 이 깁슨 스페셜 더블 컷은요. 네. 어떤 음악에 뭐 펑크 하시는 분들 네. 뭐 쓸 수 있죠. 빌 그 뭐 네. 누구죠? 그 그린데이의 아, 그린데이의 빌리 조 암스트롱 빌리 암스트롱 그분 것도 싱글 컷과 더블 컷이 둘 다 나옵니다. 네. 네, 시그네처가. 저도 언제 그 형처럼 기타 갖고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기타를 장작 삼아서 딱 불 잘 피우시고. 근데 라크라스 잘 붙습니다. 확 네. 붙어요. 네. 네. 자, 그럼 한번 네. 소리 좀 들려줘 보세요. 이렇게 네. 했으니까는 그래도 야 이번엔 좋다. 소리 달랑 세 개만 들으면 된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한번 튜닝을 또 멋스럽게 또 해주고. 이거 보시면 초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예. 예, 이런 거 참 간편하죠. 예. 네, S시랑은 완전 다르네요. 피구공도 다르고. 예. 가운데 소리예요. 헐스. 뭐 해야 돼?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드럼 매장에 있길래 제가 한번 그냥 심심해서 거기서 북치고 있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러시면서 가시더라고. 흥을 하셔. 네. 흥을 하셔 우리나라.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꾸 치시니까 자꾸 영감을 주시니까. 이런 네. 영 네. 영감이라뇨 지금. 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잽잽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브릿지 피거 이런 기타 참 블루스하기 좋죠.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볼 텐데요. 뭐 박싱 게인보다는 컨셉 자체가 기타가 좀 게인을 좀 많이 이빨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준이 튠이 갔으니까 이럴 때는 네, 우리에게 우리의 친구 튜니클 튠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네. 네, 우리의 친구 미쳤니? 왜 이래? 혼자 네. 이렇게 떠버리고 혼자 네. 얘 왜 이래? 네. 정신 나갔어. 아, 좀 오늘 정신장님에게 좀 영향을 받아서 오늘 좀 산만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산만하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입니다. 입니다. 그냥 뭐 후끈하네요. 네. 네, 피구공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뭐 살짝 모르겠어요. 여기 험버커 달림 모델이 있었으면 좀 뭔가 비교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좀 뭐 살짝 뭐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또 튜닝하니? 네, 우리의 친구 트로이커 튜닝.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게 그럼 튜닝이 끝나자마자 한번 그리고 정훈 씨의 연주를 네. 한번 튜닝 잘 맞은 기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 뭐 블루스 락이라든지 뭐 좀 네. 그런 것 좀 그렇죠. 예. 블루스로 하겠습니다. 네. 예, 부탁해요. 네. 자, 깁슨 네. 하여튼 스페셜 레스폴 더블 컷이었습니다. 네. 네, 피구공 픽업에서 나오는 소리와 네, 마호가니에서 좀 두툼합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레스폴의 기본적인 마호가니 두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봐도 그 한 40mm 되는 그 마호가니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마호가니의 그 중음과 그 저음이 강조된 네. 고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짝 텁텁한 맛도 있는데 피구공의 어떤 이런 그쵸. 강렬한 느낌이 잘 조합이 돼서 후끈한 소리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스페셜이니까 뭐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그렇진 않을 그쵸. 것 같고요. 그래도 예. 뭐 깁슨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제 예상은 한 100만 원 초반대가 아닐까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조심은 네.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